네, 안녕하세요. 동옥독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국산 컬러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 지난 영상 이제 쭉 해가지고 이 컬러 화분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도 이런 또 컬러 화분만을 또 찾아주시는 그런 또 구독자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이제 또 관심에 또 보답하고자 저희 또 국산 화분 컬러 화분 중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가장 인기 있는 또 이런 컬러 화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또 빨주노초 파란부의 그런 이제 단색 컬러감이 아니라 굉장히 좀 알록달록하면서도 이런 이제 또 혼합센 여러 가지 색이 만약에 딱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이런 또 컬러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오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이제 컬러감이다 보니까 이 화분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이제 화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또 컬러 화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로 이어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일 또 근로자의 날인데 다들 또 많이들 외출하고 나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촬영하는 내내에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날씨가 정말 딱 식물들이 좋아하는 날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분갈이를 하시거나 잎꽂이 같은 거 하시면은 뿌리가 정말 또 쑥쑥 자라면서 빠르게 또 자리 잡기 때문에 더욱 더 예쁜 네 이제 또 화초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어놓으셨던 이제 분갈이 있으시면은 이번 기회에 네, 화분 한번 예쁜 화분 보시면서 네 들이시고 분갈이 한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오늘 영상 이외에도 뒤에 앞전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컬러 화분 영상까지 한번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 앞전에 못 보셨던 분들은 영상 쭉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기에 앞서가지고 이 화분도 컬러 화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컬러 유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워지는 온도나 그런 이제 가마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또 컬러감은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만나보실 수 있게 오늘 어차피 이제 또 세 개의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록달록하게 저희가 잘 섞어서 보내드리니까 네, 그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 네, 굉장히 다양한 컬러감으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262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7cm에 높이는 9cm로 세 개 가격 5,4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이컵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딱 종이컵 정도 되는 사이즈, 아담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이제 지름은 이렇게 종이컵이 이제 좀 안 들어가는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는 거. 그래서 그냥 그 딱 종이컵 사이즈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에 확실히 이제 좀 콩부보다는 약간 큰 사이즈 원하시면은 이런 거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다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배수까지 신경 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약도 이런 이제 컬러 유약이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정말 또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또 토분보다는 또 이런 또 컬러 유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백화 현상을 좀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또 컬러 화분 찾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 준비한 거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262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63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5.5cm에 높이 7.5cm로 3개 가격이 이제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해보면은 이런 느낌. 요것도 딱 종이컵이랑 이제 키가 비슷한데 요거는 방금 전 화분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지름이 조금 넓기 때문에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죠. 다리도 이렇게 달린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짝 확실히 좀 통통한 느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262번은 조금 홀쭉한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지름이 좀 넓다 보니까 좀 통통한 느낌의 그런 네, 화분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또 찐청 같은 느낌 굉장히 좀 매력적이거든요. 확실히 오묘한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런 또 단색보다도 이런 살짝 혼합된 이런 느낌도 살려보고 싶으시면은 요 오늘 소개해드린 화분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3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64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9.5cm에 높이 9.5cm로 3개 9,6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느낌의 사이즈. 네, 확실히 이제 종이컵보다 살짝 키가 큰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도 디자인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가장 또 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죠.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 뻗어 올라간 형태에 이제 다리가 세 개가 달려 있고 요 표면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또 꽃무늬까지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나는 그런 화분이 되겠고요. 이런 느낌. 또 컬러감은 기존 앞에 보신 것처럼 다르게 요거는 이렇게 약간 은은한 좀 무광 느낌도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확실히 또 무광과 유광의 매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또 랜덤으로 섞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26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65번이랑 266번입니다. 이 화분들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들 이제 한 번쯤은 보셨을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먼저 이 265번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지름은 10cm, 높이는 10.5cm로 3개 가격은 9,6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런 디자인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굴곡이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네, 매끄럽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확실히 네, 일반적인 그런 이제 화분이랑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모양도 굉장히 특이한데 또 위쪽에도 보시게 되면 전에 일반적으로 둥근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꽃잎처럼 너플너플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싹 구워냈기 때문에 화분 자체가 정말 고급스럽죠. 거기에 이런 또 오묘한 또 컬러감이 네 더욱더 그런 이제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무엇보다도 앞쪽에 이런 또 큼직큼직한 엠보시한 느낌으로 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까지 굉장히 여기저기 보시면은 매력 포인트가 다 숨어 있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화분. 그래서 요 작은 사이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옆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더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266번이고요. 지름은 12cm에 높이는 14cm로 3개 23,4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요런 굉장히 굴곡선이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위쪽에 요런 전의 형태,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형태는 다 동일한데 이렇게 약간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꽃의 형태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의 꽃. 큰아이는 요런 또 느낌의 또 심플한 꽃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개 사이즈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딱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이즈 꼭 확인하시고 문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67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1.5cm에 높이는 10cm로 가격은 3개 9,6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런 느낌. 네, 확실히 이렇게 종이컵보다 이제 좀 큰 화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분 정도 되는 딱 그 정도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제 심플한 그런 이제 일반적인 포트 디자인인데 확실히 다리가 달리다 보니까 그런 또 기능적인 측면도 잘 살려준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네, 컬러 화분이 네, 확실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네, 이런 또 오묘한 컬러감이랑 혹시 또 화초를 이제 심었을 때 장기적으로 심었을 때 화분 자체가 좀 더러워지지 않고 좀 깔끔한 느낌이 쭉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토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또 이런 또 컬러 화분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화분도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또 다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이제 또 그런 이제 통기성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토분만 고집 안 하셨고 이런 거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이 26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68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0.5cm에 높이는 10cm로 3개 12,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느낌. 종이컵보다 이제 키가 살짝 크면서도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 쏙 들어가는 요 정도의 이제 아담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요런 느낌으로. 네. 위쪽에 요 전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딱 주머니 같은, 복주머니 같은 형태로 이렇게 위에 전을 포인트로 해놨고,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블룩한 형태다 보니까 안쪽 용량감은 또 충분히 넓다는 걸 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마찬가지로 다리까지 이제 달려져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쭉 둘러봤을 때 굉장히 화분 자체가 이것도 좀 입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심어놨을 때 그런 연출이 가능한 화분이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신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26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69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8cm에 높이 11cm로 3개 마찬가지로 12,9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컵이랑 사이즈 한번 먼저 비교하고 들어가면은 이런 느낌. 네, 높이도 종이컵보다 이제 살짝 큰 사이즈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안에 이제 넣어보셨을 때도 종이컵이 쏙 들어가고도 조금 더 확실히 이제 충분한 공간이 남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많이들 보셨다시피, 요렇게 둥근 형태의 네, 디자인의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디자인은 확실히 그런 또 이 실내 인테리어 하거나 조금 화초를 좀 더 예쁘게 심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요런 디자인의 형태를 좀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화분들은 보통 밑에가 이렇게 딱 다리가 없어가지고, 요렇게 물을 줬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그런 틈이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까지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네 물을 주고 나서도 밑쪽에 이제 물이 고일 일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물마름도 기존에 있던 그런 컬러 유약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큼직큼직한 꽃들이 3개씩 앞뒤로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좀 컬러는 볼수록 이런 또 뒤에 또 이런 또
잔디가 초록색이잖아요. 또 이런 초록색 빛이랑도 또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다 보니까 확실히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분이 269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71번부터 272번인데요. 요건 이제 키가 큰 롱분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271번이고요. 지름은 8cm에 높이는 16.5cm로 3개 가격이 16,5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건 이제 좀 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종이컵에 이제 한 2배 정도 되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름은 딱 종이컵이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딱 쏙 맞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종이컵 있으시면은 확실히 이렇게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될지 바로 그렇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원기둥 형태에서 이렇게 전에 살짝 한번 턱이 지는 포인트가 들어갔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엠보싱한 볼록 튀어나온 요 이제 장미꽃이 앞쪽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뒤쪽에도 또 한 송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형태인데 이 장미가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사실은 네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키가 큰 롱분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또 롱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신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작은 사이즈였다면은 이 큰 사이즈 보시게 되면 272번입니다. 지름은 10.5cm에 높이는 21cm로 가격은 이제 3개 2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해 드리면은 이렇게 네 거의 이제 종이컵의 한 3배 정도 될까요? 3배 조금 안 되는 그런 이제 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요 지름도 넓다 보니까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의 형태는 동일한데 이런 원기둥 형태에서 다리 있고 위쪽에 이제 포인트가 살짝 있다는 거. 이제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앞쪽에 이제 꽃이 작은 거는 요런 이제 엠보싱한 꽃, 큰 아이들은 요런 식으로 들어간 이제 꽃들이기 때문에 요 이제 꽃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개 한번 동시에 사이즈 이렇게 비교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거랑 이제 큰 아이가 사이즈 차이가 확연히 나죠. 네, 그래서 원하시는 요 사이즈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73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14cm에 높이는 10cm로 3개 23,4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거의 중대품? 대품까지는 아니고 또 중분보다도 큰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요런 느낌이 되겠고 그리고 요 화분 같은 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이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전의 디테일에 따라서도 또 요런 식물을 심어놨을 때 그런 연출이 조금 더 달라지는데 요런 또 안쪽으로 들어간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데 한번 심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옆에서 보셨을 때는 가장 일반적인 디자인 호불호 없이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요런 또 입체적으로 좀 잘 쭉 잘 뻗어 올라가 있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다리까지 달려있는 화분이라는 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또 요런 또 이제 꽃들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매력적인 화분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화분이 273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74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17cm에 높이는 13cm로 가격은 3개 27,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의 이제 마지막 대품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딱 요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위쪽에 전도 17cm다 보니까 딱 제 손바닥 하나랑도 비교했을 때 이제 간신히 가려지는 그 정도 사이즈라는 거.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가장 정말 이제 호불호 없이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또 많이들 찾아주신 네, 대품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밑에도 다리도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이 위로 한번 쭉 올라서 이렇게 기역자로 좀 꺾여 올라가 있는 그런 이제 또 형태로 또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 정도 사이즈를 또 확실히 요즘에 많이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세 개 묶음으로 만나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한번 만나보시고 네, 새로운 화초들 심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분이 274번 화분이었습니다.